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10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국민들이 함께 표시하는 날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전쟁기념관은 그 규모나 전시품의 질에 있어서 이 세계적 군사 박물관입니다. 6.25 남침전쟁과 월남전쟁을 치렀던 나라이고 상부정신이 되살아난 나라이니까 이런 거대한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전시품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전쟁기념관 건설의 책임자였던 고 이병형 장군의 노심초사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이 공사가 시작되었고 김영삼 정부 때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병형 장군은 6.25 전쟁 때 한국의 일선 지휘관 중에 가장 잘 싸운 분으로 꼽힙니다. 그가 쓴 대대장이라는 책은 문학적인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의 명물이고 아마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기념관을 구경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병형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가면은 B-52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B-52는 60년 동안 날아다니는 비행기입니다. 전략폭격기고 핵폭탄을 싣고 있는 비행기인데 이게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받은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냉전이 끝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소련에 통보를 한 다음에 이 비행기를 주었습니다. B-52를 구경하시면은 아마 미국의 군사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가 핵폭탄을 싣고 지금도 세계의 영공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어떡할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있을 때마다 날아오는 B-52입니다. 이 전쟁기념관의 핵심은 이 회랑에 새겨진 전사자의 이름입니다. 전사자들의 이름입니다. 한국군 전사자, 그리고 경찰 전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6.25 때 참전했던 참전 16개국의 전사자 이름이 다 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회랑을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에 있는 전쟁기념물에 새겨진 아주 명문입니다. 거기에는 외국 사람들의 명단도 있는데 한 5만 명 됩니다. 5만 명. 또 이런 통계표가 거기 붙어 있어요. 한국군 전사자 이렇게 통계를 표가 붙어 있는데 6.25가 전 장군기 때 전사자가 8,824명이나 됩니다. 이미 6.25 전부터 전쟁 상태였습니다. 공산 게릴라들이 산악에서 그리고 38선에서 여기저기서 적의 도발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8,824명이 전사했습니다. 군인들만 그렇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45년부터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6.25 전쟁기 152,279명입니다. 152,279명. 그리고 월남전 때 4,770명, 휴전 이후 4,712명,
합계 17만 585명인데 여기에 국군포로 뭐 돌아온 6만 명을 더한다면은 약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 5만 명의 약 6만 명의 유엔군 전사자 합치면 30만이 넘습니다. 즉 30만 명이 목숨을 바쳐서 지킨 나라다. 30만 명이. 더구나 여기 휴전 이후에 4,71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여기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망자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합치면은 월남전 때 전사한 사람만큼 휴전 이후에도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란 겁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 중이란 사실을 이 통계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났느냐? 6.25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든지 대한민국이 무너지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프타임입니다. 전방기에서는 전반전에서는 무승부였습니다. 1대1이었어요. 이제 후반전을 해야 됩니다. 후반전에서 이겨야 6.25 전쟁이 끝납니다. 제대로 끝나는 거죠. 요새 자꾸 이 문재인 정권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왔다면서 우리 상의 다 벗고 일광욕하러 나가보자라고 말하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믿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믿고 우리가 입고 있는 경계태세를 다 벗어버리면은 동사합니다. 동사. 동사합니다. 동사. 이런 날에 오늘 배은망덕하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공조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석탄, 석유, 환적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한반도 근해에 지금 집결을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한국 군대는 참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일본 외무성이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느냐는 VOA의 문의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정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그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참가국들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하여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외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함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역시 작전을 위해 해양경비대 소속 부솔프함을 수해에 투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문제에 직접 관련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깊은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일본이 한국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는 대북 해상 우리 국방부입니다.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묻는 VOA 질문에
작전 보안 사항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뜻은 맞다는 거죠. 이건 약간 우리 국방부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심해야 돼요. 김정은 한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도 아니에요. 김정은 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군대가 지금 근해에서 일종으로 철수한 꼴이죠. 마음대로 환적하고 마음대로 밀수하라고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아까 일본, 뭐 미국은 물론이고 저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 지켜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이 세계에서 수치 아닙니까? 더구나 일본이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폭로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지 않고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생존할 자격이 없죠. 대한민국은 지금 바삭 마른 배고파하는 늑대 앞에서 살찐 돼지처럼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요? 자주국방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돈은 복지에나 쓰자 하면서 핵무장할 생각도 사드를 추가 배치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병력 가지고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는데 쓰지도 않는다. 그럼 그런 배와 그런 비행기는 왜 우리가 비싼 돈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주인이 경비원을 채용을 했더니 이 경비원이 주인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강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비원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그 경비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충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조국을 위하여 피 흘린 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그런 위기가 올 때는 우리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주권론에 의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최종적인 주권 행사자입니다. 이 집권 세력이 국민을 지키지 않고 적을 지키는데 그 자원을 활용한다면은 국민들이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헌법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